화제로 잿더미가 된 마산 청과시장 상인들이 아픔을 딛고 임시점포에서 추석 대목 장사를 시작했습니다. 임시점포에는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려는 기관과 봉사단체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정작 손님 발길은 또 끊기다시피 했습니다.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. 화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마산 청과시장 옆 빈터에 임시점포들이 들어섰습니다. 추석 대목을 앞두고 화재 피해를 본 28곳 중 15곳이 장사를 재개한 겁니다. 상인들은 박스를 이용해 손수 가격표를 만들고 자판에도 싱싱한 과일들을 진열했습니다. 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상인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. 단골집이지만 그래도 화재를 입고 난 후에는 더 많은 마음이 쉬어서 뭐 매일 오는 편입니다. 망연자실했던 상인들이 장사할 길은 열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. 임시점포 개장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찾아오는 손님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. 상인들은 지난해 추석 대목에 1,000만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은 하루 10만 원 벌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. 여기 좋은 과일을 먼첨 과일은 불에다 타져버리고 좋은 과일을 새로 사다가 싱싱한 과일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좀 오셔줬으면 좋겠습니다. 딴 데 가시는 것보다도. 경남도와 창원시는 임시점포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을 도울 예정입니다. 전통시장 장보기와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. 화마로 한순간 생계터전을 잃은 상인들. 좌절하지 않고 임시점포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.